혜미야, 나 주인공이 아니었나 봐. 오케이, 좋아. 자, 현 작가. 네네. 오케이. 왜? 리아야. 야, 너 CF 잘 빠졌던데? 근데 노래 누가 한 거니? 목소리 예술이던데? 필수기라고 있어요. 뭐, 데뷔할 만한 애는 아닌 거지? 살을 한 30kg 빼면 모를까. 어림없어요. 오케이. 어이, 전 작가. 네. 우리 리아 시크한 컨셉으로 한번 가봅시다. 네. 오케이. 필수기가 부른 거잖아. 근데 왜 자막에 네 이름이 나가? 나도 몰랐어. 광고 제작사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야. 최악이다. 넌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? 나라고 뭐, 내 얼굴에 다른 사람 목소리 나오는 게 기분 좋은 줄 알아? 리아야, 뭐하니? 얼른 안 오고. 네. 데뷔 축하합니다. 데뷔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진국이 데뷔 축하합니다. 아, 나 데뷔한 거 축하해줘야 되는데 이모 성별이라 갖고 마냥 축하는 못해주겠다. 그럼 오빠 오늘 유튜브에서 아주 나가는 거야? 어, 그래도 시간 남으면 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마. 아, 분위기들이 왜 이래? 어? 야, 먹어 먹어. 나는 우울할 때 단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더라. 먹어. 자, 어떻게 모였는데 와인 한 병 딸까? 누나, 술은 좀 자제하죠. 그럴까? 근데 혜미 얘는 어디 갔는데 이렇게 안 와? 몰라. 아까 나가서 아주 아주 늦게 올 거라고 했어. 혜미 걔는 뭔 일 있니? 아니 뭐 병든 닭 마냥 아픈 애 같이 이렇게 고개 푹 꺾고 돌아다니는 게 아우 신경 쓰여. 어? 소식에 눈물이 흘렀어. 너무 궁금했지만 듣고선 후회했어. 행여니 소식 들어도 이제 말하지 말라고. 나는 들을 자신이 없다고. 자꾸 미라가 듣게 쓸만해. 마음껏 짖어라. 니들이 뭐라 그러건 안 들린다. 이래도 좋고.
이렇게 친구 아닌데 친구인 척할 때도 좋고. 네 여자 뭐하노? 혜미야, 뭔 일이고? 뭔 일인데 이러고노? 얘기해도 돼? 내가 왜 우는지? 아니. 넌 알아야 될 것 같아. 하지 마라. 진국이 때문이야. 나 우는 거. 하지 마! 친구기 때문에 우는 거 맞다. 그마가 혼자 대회를 빨리 해가지고 질투가 나서 우는 거다. 가시나가 샘이 많아가 그 샘을 못 이기고 우는 거다. 내가 니보다 니를 더 잘하는데 그게 맞다. 딴 이유 없다. 맞지? 아이, 너무 꽉 담았나, 이. 뭐야, 이게? 참. 얘, 네가 그린 거지? 유치하긴. 아니야? 이게 뭔데? 이거 네가 그린 거 아니야? 삼동이네요. 삼동이가 제 말 듣고 그린 거예요. 삼동이? 네가 무슨 말을 했는데? 난 내가 한인 줄 알았는데 나엘이었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그 자식이 널 주인공으로 만화를 그린 거야? 참, 정성이 뻗쳐갖고 옥황상제 똥구멍을 찌르겠다. 아이고. 어? 이 넌가 보다.
옆에 눈 쪽재진 건 이건 백희네요. 그리고 이건 삼동이. 아니 눈이 얼굴 반만한 게 이게 말이 돼? 참, 지 컴플렉스는 다 가봐했네 아주. 참. 아저씨, 아저씨 보기에도 내가 한이가 아니라 나일이 같아요?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돌이켜보면 나일이 쪽이긴 하지. 빈말이라도 아니라면 안 돼요? 알잖냐? 나 솔직한 거 빼면 시친 거. 저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에요. 나는 농담 아닌데? 네 드라마가 지금 여기서 끝나면 넌 나일이가 맞지. 친구 무시하고 오만하게 굴다가 그 친구가 먼저 데뷔하는 것까지 봤으니까. 근데 네 드라마 끝이 여기가 아니라 이쯤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. 자기 문제를 깨닫고 반성하고 고치고 성장해서 정상에 오르는 이야기라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일 수 있는 거야. 네 드라마가 끝날려면 아직도 멀었어. 그러니까 빨리 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. 천천히 가면 빨리 가는 사람보다 더 자세히 많은 걸 볼 수 있는 거거든. 둘 중에 누가 더 크게 성장할 거냐고 물으면 난 천천히 많은 걸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. 나 좀 이따 학교 갈 때 차고 갈 건데 같이 갈래? 네, 강쌤. 이따 보자. 너 지금 나한테 강쌤이라고 했지, 그치? 아니요. 맞잖아, 너 분명히 나한테 강쌤이라고 그랬어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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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안 했다니까요. 잘못 들었나 보다. 필수기는 아직 안 왔나 봐. 어, 안 왔다. 이거 잘 봤어. 이게 얘한테 와 있노? 저. 왜? 아, 누나라. 야, 야. 왜? 아니 더 올라고. 이거 나한테 주려고 그린 거잖아. 아니야. 아니 더 올라고. 애미야. 가만히 있어. 엉켰다, 엉켰다. 야. 근데 이거 다음 얘기가 어떻게 돼? 얘도 모른다. 그리다 말아. 됐다. 나 다음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아. 이제 우리가 이길 차례야. 괜찮아? 이마 좀 봐봐. 아, 됐어. 이제 매너는 그만해주라. 자꾸 신경 쓰이니까 이러지. 신경 쓰이게 하지 말든가. 신경 쓰인다고?
나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? 야, 싫어하는 애랑 노래방 가는 멍청이가 어딨냐? 싫어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. 아니 뭐 굳이 따진다면 좋아하는 쪽이야. 좋아하긴 하는데 딱 친구까지라는 거지. 만약에 내가 살 빼고 예뻐져서 오면 그때 네 대답 달라질 수도 있니? 뭐? 딱 200일 후에 나 진짜 예뻐지고 살 빼서 올게. 그럼 그때 대답 다시 해주면 안 돼? 필수기라고 있어요. 뭐 데뷔할 만은 아닌 거지? 살을 한 30kg 빼면 모를까 어림없어요. 좋아, 200일 후에. 왜 또 자퇴하려고? 어, 아니요. 쌤, 저 살 빼려고요. 200일 안에 30kg. 가능할까요? 글쎄다. 그건 자기 의지에 달렸지. 의지 완전 강해요. 이거 빠질 수 있을까요? 자기야, 외모도 실력이란 소리가 왜 나온 줄 알아? 그건 노력하면 바꿀 수가 있거든. 세상에 못생긴 여자는 없어. 게으른 여자만 있을 뿐이지. 자긴 오늘부터 부지런해지기만 하면 돼. 오케이? 부지런하기만 하면 된다? 일단 부지런히 잘 짜여진 식단을 지켜주기만 하면 돼. 아침은 여왕처럼, 점심은 평민처럼,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면 돼. 줄넘기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다이어트 효과가 아주 커. 자기 덩치 정도면 30분만 해도 200kcal를 훌쩍 뺄 수가 있다고. 자, 데뷔 전부터 화려한 외모, 그리고 빼어난 실력으로 벌써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룹이라고요. 네, 6인조 혼성 그룹 K인데요. 지난 금요일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벌써부터 가요계에서는 이제 아이돌계의 종결자가 될 것이다. 2011년 10월 첫째 주 생방송 뮤직뱅 K차트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. 과연 1위 주인공은? 네! 그룹 K 정말 축하드립니다. 위드 K로 혜성처럼 등장했던 그룹 K가 이번 주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당분간 학업에 매진하면서 다음 앨범 준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그룹 K의 모습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가 이게 무슨 일이냐? 어? 아니 난 오랜만에 친구들 좀 보려고. 넌?
나도. 애들 어디 간 거야? 롱타임 노시. 한 200일 만인가? 너 설마 필수기? 야, 입시만 해도 봤냐?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. 그러니까 빨리 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. 천천히 가면 빨리 가는 사람보다 더 자세히 많은 걸 볼 수 있거든. 둘 중에 누가 더 크게 성장을 할 거냐고 물으면 난 천천히 많은 걸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.